네, 이번에는 화장품 홍수 속 넘쳐나는 뷰티템들을 꼼꼼한 테스트와 그리고 리얼 리뷰를 통해 검증해보는 시간이죠. 뷰티랩 코너입니다. 야호! 네, 놀라운 뷰티템 검증 결과가 매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뷰티템을 스마트하게 리뷰할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뷰티타임의 루나. 나영입니다. 그래서 루나야. 루나양입니다. 네, 오늘은 나영 씨와 함께 뷰티템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나영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루나 언니를 잘 복귀를 뷰티템 제대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릴 뷰티템은요, 바로 미스트입니다. 저 이 제품 알아요. 알아요? 나를 알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이거 피부과 화장품으로 입소문한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피부과에 무려 17년간 판매되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과에서 오랫동안 판매했었다고 하니 왠지 믿음이 가는데 지금은 못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요? 아닙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일단 한번 제 얼굴에 뿌려보겠습니다. 네. 뿌리기 전에 한번 분사라도 볼게요. 와, 이게 샤한 게 안개 분사처럼. 그쵸, 왠지 안개가 와. 있는 것 같죠? 자, 얼굴에 뿌려볼게요. 네. 와. 이렇게 뿌려보니까 수분이 사뿐사뿐 내려앉은 느낌인데 입자가 고와서 얼굴 가까이서 대고 뿌려도 되네요. 아니, 사실 미스트가 얼굴 뿌리는 거 반, 버리는 거 반이라 아까울 때가 많았었는데 네네. 이거는 버려지는 양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성분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합성 향유는 없고요. 순한 성분에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네요. 펩타이드 성분도 들어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피부 보습과 탄력 강화에 좋은 성분이어서요. 최근 이걸로 만든 화장품이 대세라고 들었는데 펩타이드가 무려 6종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좋은 게 6종이나 들어있다니까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는 느낌이 뿜뿜 드네요. 네, 뿜뿜 들죠. 비파나무의 추출물? 아, 네. 피부를 빠르게 슈팅해주는 성분인데요. 왜 야외 활동이나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그때 올라간 피부 온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가 늙거든요. 피부 노화가 빨라져서. 그럴 때 비파나무의 추출물 성분을 바르면 빠르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수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피부가 늙는다고요? 네, 피부 노화가 빨라져요. 근데 앞으로 이 미스트를 뿌리면 괜찮으시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딩에 좋은 비파나무의 추출물이 들어있으니까요. 칙칙 뿌려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성분 확인을 했으니까요. 용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디자인이 일단 심플하고 예쁘긴 한데 미스트는 아니고 약간 일반 화장품 용기 같아요. 네, 아니면 약간 선스프레이 같죠? 아,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 용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보통 이 미스트는 분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스 충전식 캔 용기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요, 일반 미스트처럼 가스 충전식 캔 용기가 아니라 기내 반입이 된대요. 와. 보통 다른 미스트는 그 용기 때문에 반입 금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럼 이 용기 안에 특별한 펌프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미스트의 생명은 바로 분사력이잖아요. 특별한 펌프를 사용해서 안개 분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분사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해봐야죠. 오케이. 저희가 제대로 된 분사력 비교를 위해서 일반 스프레이형 미스트와 검정 우드락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드를 주세요. 아, 우리 나영 씨가 또 직접 이렇게 갖다 주시네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네. 제가 일반 스프레이형 미스트 분사가 고른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위에 먼저 해볼게요. 일반 스프레이형. 근데 이거 일반 스프레이형은 분사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가뭄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뭔가 여기는 막고. 저는 분명히 여기 가운데 뿌렸거든요. 네. 근데 분사력이 정말 정확하게 분사가 되지 않네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깝게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일반형 분사력 퍼프를 사용해봤고요. 네. 그리고 나영 씨가 한번 특수 퍼프 미스트를 한번 뿌려볼게요. 자.
와, 눈으로 확인했는데 싹 퍼지지 않아요?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네. 딱 필요한 것만 스르르 안개처럼 스르륵 나오는 느낌이죠? 네. 특수펌프 미스트가 정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벌어지는 양도 정말 없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안개처럼 산 게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 네, 진짜 달라요. 저희가 준비한 이 미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진짜 우선 성분이 너무 착하고 눈앞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쫙 퍼지는 게 메이크업하고 미스트를 뿌리면 메이크업 뗄 때도 막 뭉치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잘 보통 안 뿌리게 되는데 이건 뜨거나 뭉칠 일이 없어서 골고루 수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아요. 끈적임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특히나 이 미스트는 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뭔가 인공향 같은 게 날 것 같으면 되게 뿌리기 싫은데 은은하니 너무 좋고 합성 향료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이 미스트랑 같은 성분의 토너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집에서 바르고 이 미스트는 들고 다니면 딱이겠네. 아, 좋은 정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루나형과 함께한 미스트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네, 언니와 함께 루나형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루나형. 다음에도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 네, 잘 봤어요. 너무 잘 봤다. 아, 오늘 뷰티타임 주인공은 나영 씨였네요. 뷰티타임 약간 에이스 된 느낌이에요. 나랑만 지금 뷰티로그도 찍고 뷰티랩도 두 개나 찍었어요. 뭔가. 아니 언니들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제가 쑥쑥 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으쓱하네. 미스트도 질 수 없습니다. 분발합시다 우리. 그러니까요. 같이 하면서도 너무 이제 나영이가 리뷰를 같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 너무, 근데 너무 잘했어. 역시나 여기 루나 형 쪽 가서도 사실 저 그 미스트 아까 보면 아까 리뷰하는 거 보면서 네. 제가 너무 써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현장에 와서. 근데 어땠어요? 진짜. 리뷰해보니까? 아니, 소형은 깡통으로 돼서 팍 하면 팍 분산돼가지고 좀 멀리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특수한 펌프로 돼 있어서 가까이서 해도 돼요. 왜냐면 안개 분사가 돼요. 안개 분사해서 샤하게 진짜 피부 꼼꼼히 흡수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분사력도 좋아서 얼굴에 부드럽게 촥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촉촉하니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이게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요. 맞아요. 딱 100ml. 네. 보통 안 되는데 그래서 또 해외 스케줄 가실 때 사용해 보세요. 진짜 네, 진짜 좋습니다. 아, 저는 살짝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네, 의심이 많죠. 많아요. 알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알죠, 알죠. 네, 클렌징 폼 리뷰가 살짝 좀 의심이 되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저렇게 살살 지우는데 다 지워진다고요? 진짜요. 아이, 설마 빡빡 눌렀겠지. 그냥 진짜 엄청 살살 이랬는데. 형아, 이렇게 하다 컷!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편집, 아니, 하얘진 거 보시잖아요. 맞아. 진짜 이렇게 일반 클렌징 하듯이 문질러서도 그냥 한 번에 지워져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살살 지운 것도 지운 건데 이거 지우고 나서 원래 땡기잖아요. 근데 이 세안한 다음에 너무 촉촉해가지고 바로 막 토너를 바로 이렇게 막 바를 필요도 없이 진짜. 그 뭐라 해야 돼? 보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당김이 없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래서.